아, 능선 맞아, 능선. 그럼 그 타워 말고 능선 가자. 여기거든요. 오늘부터 능선 하루에 하나씩 할게요, 방송에서. 능선이 그 이벤트가 괜찮대요. 맞아, 맞아. 능선 말씀해주셔서 감사해요. 능선 아마 아크라시움 2도 주고, 물약도 주고, 괜찮대요. 우선. 브람스는 지금 떡상 안 돼요. 저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브람스 지금 별로예요. 팔렙 찍어야 돼, 팔렙. 떡상 하려면. 여기구나. 요 보라캐. 사람 꽤 많네. 가디언 조사관? 가디언에 관심이 있다. 도와주겠다. 난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싫으면 말고. 요거구나. 이거 몰라요. 뭔진 모르는데 방송에서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번에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뭐야 이건? 조사관 시델이 케찹이 돼 있네요. 아, 아니구나. 어레기 솔플이나 한번 하지 뭐. 내 이름은 스트리퍼, 내 구원자다. 아니, 말 시키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어디 다쳤냐? 얘가 겁먹은 가디언을 패라는 얘기죠? 아, 이거보다 그냥 가는 게 빠르겠다. 브람스 4렙까지 하면은 그냥저냥 쓸만하긴 해요. 선원도 3명 타고. 브람스는 여기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선원 3명 타니까 아르데타인 아래쪽으로 돌아가서 이쪽까지 가는 파밍 코스가 좋은 것 같아요. 저기선 이제 그거 못 쓰니까. 바크스톤 못 쓰니까. 200실링 주냐? 야, 너돈 많구나. 약한 소리 할 거면 그만둬라. 직접 가서 말해라. 잘 말해주겠다. 시델 저 녀석 화장실이라도 급한가? 어디 저렇게 뛰어가요? 네, 그만뒀다고 합니다. 도와줘? 귀엽네. 도와달래요. 깜짝이야. 뭐야, 뒤에. 신이 만든 피조물. 아이씨, 빛과 혼돈이라는 생명체. 그치, 아크라샤이를 지키기 위해 루페온이 아크에임을 개방하자 그 힘이 혼돈과 만나 가디언을 만들었죠. 원래 알았죠? 최초의 가디언이 안다. 에버그레이스. 관심이 많다. 아니, 얘왜 이렇게 설명충이야? 야, 빨리 일시켜. 설마 무서운 건 아니죠? 아, 무서운데 같이 갈래? 그냥 섬에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거 보상이 괜찮다는데요?
레바노스부터 보상 아크이라고? 이거 근데 한 번 더 잡으러 가야 돼요, 레바노스 그럼? 아, 그냥 준다고? 오케이, 오케이. 어렉이랑 베르투스만? 네. 어렉이는 혼자도 잡을 수 있고, 베르투스는 파티로 한번 가야 되겠네. 가디언 이거 손절해야 된다고? 아니요, 이거 해야죠. 미리미리 해뒀어야 됐는데 방송에서 하려고 미루다가 맨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화계능선에 살지 않는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선인장 크란. 메뚜기 있고 호랑이 있고 까마귀. 아, 다 있는데 호랑이 없어. 야! 메뚜기 없어? 까마귀 없어? 까마귀 아까 있잖아. 왜 까마귀 있잖아. 까마귀 봤어. 까마귀 있다니까? 아니, 하, 진짜 답답하네. 아, 쟤 우기는 거야? 나 이거 그치 말이야? 까마귀 있잖아. 아니 이 친구 가디언 조사관이라 그러면서 야 너 우른 이름 패봤냐? 라바너. 어 그건 까마귀 깃털이네요. 어디서? 의기양양의 어깨를 편다. 이 자식아, 까마귀 있다고. 내가 졌어요. 내가 이겼다. 야 실링 다 내놔. 오케이 파트너. 2급 조사관 이상으로 가면 특수 임무를 맡게 되고 1급 조사관이 되면 독자적으로 임무를 구성하고. 오케이. 어 신호사 준다. 오케이. 중간 나크라세나 퀘스트랑 용크가 있는데 둘 중에 뭐 빠르게 되는 거 해야죠 뭐. 중나크 말고 용크를 두 번을 할까 내일? 용크 두 번 어차피 3티어 레이드라서 상관없는데. 로아는 퀘스트 대사 재밌는 거 많아요. 이제 와요? 너무 띠꺼운데요? 죽여버릴까요? 난 남쪽을. 아니 말 더럽게 많네. 여기 레이드하는 맵인데 섬으로 있어요. 날씨 좋고 공기 좋고 느낌도 좋고. 피크닉 오셨어요? 여기 왜 이렇게 세냐 애들? 메뚜기야 가만히 있어. 죽을래. 아, 또 와, 또. 이상하다. 없잖아. 지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오늘 건 내가 끝낸다 일단. 아니요 모르겠어요. 기습의 때가 이
아이템 사전에 없으면 아직 미구현하니까요. 분명 이쪽인데 이럴 리가 없는데. 뭐가 맨날 이럴 리가 없어. 일단 따뜻한 남자 이미지로 갑니다. 놀란 듯이 웃죠? 웃음이 나와요? 괜찮아. 뭐예요 괜찮기는. 이거 파트너가 암덩이인 거 보니까 아무래도 몬스터 헌터 너무 따라한 거 같은데? 모넌 베꼈네 파트너 암덩이인 거. 나 빡빡이 근데 귀엽던데 왜? 그냥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깜짝이야 놀랐잖아요. 들었어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발톱 짜고? 오케이. 이거 맨 처음 몹이 뭐지? 암흑이 가려선 흔적. 암흑의 흔적! 어레기 잡아야 되니까 어둠의 레기오로스. 오케이 이제 찾아볼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논란. 아 죽었다. 두 마리 다 논란. 네, 다 했다. 이제 어레기 잡으러 가면 되죠? 오늘 어레기만 잡고 딱 끝내면 되겠다. 근데 어레기 솔플 될까? 킹사커니까 되지 않을까? 오케이 신호탄. 오케이 도키도키 배웠고요 칭호. 오케이 두 개 줬고 이제 어둠의 레기오로 스토벌 해야 되죠. 이거 동료를 모아 어둠의 레기오로 스토벌인데 혼자 잡는다고 쾌 안되고 그러지 않겠죠? 오늘 베루투스까지 잡으라고? 어레기 아 저번에 갔을 때 할 거예요.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왜 할 거예요? 아이. 어? 3분 걸렸네. 아 다행이다 장신구 안 나왔어. 네 만화가 모자라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 내가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내가 왔다. 방전사의 비기어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엄청 좋은 각인인 것 같아요. 쓰면 쓸수록 농담이 아니고 되게 좋아요 진짜. 네. 저 생활 장비 한 장비 4연마하고 끝냈어요. 아 여기서 또 쾌를 주는구나. 아 깜짝이야 잡았다. 나 어렉이 옛날에 잡았어. 그리고 놀랍게도 1차 클베 때도 잡았어. 2년 됐다고 잡은지. 어? 야 사랑한다. 야 파트너 짱이구나. 정령의 가오 주네. 가진 거 다 내놔봐. 야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어? 너무 좋고
아까 그게 어? 이게 사랑인가? 여러분, 32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버서커도 그냥 골드로 표창 사가지고 날리는 게 좋아요. 네. 버서커들이 만약에 레이드를 갔는데 저는 버서커니까 표창 안 사고 직접 절단 스킬 쓸게요. 그 괜히 그냥 쿨 돌리지 않고 그 기다리다가 딜로스만 나는 경우가 났습니다. 버서커도 절단 표창 사서 던져야 돼요. 네, 2랩, 1, 2랩, 1, 2, 3랩 다 체감이 있어요. 고기 잡는 거. 아, 사이오 뚫은 거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관문을 넘으셨군요. 400 넘어서. 토속성 가디언? 흙더미 발견. 아, 여기 있구나. 넌 왜 또 나의 흙더미 발견을 방해하려고. 여기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세냐? 아, 이거 253이라서 나 250으로 템랩 보정되나? 되게 약하네. 뭐 또 찾아요? 아, 쟤 더럽게 많이 시키네. 오늘 벨투스까지 못 가겠다, 이거. 벨투스 그래도 한 8분에서 12분 걸리잖아요. 파티 모으면, 들어가면. 팔벤요, 맘 편하게 그냥 343 찍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434, 434. 말을 잘못했다, 434. 뭐, 크로마니움. 아니, 그냥 내가 잡았던 거 다 알려주면 되지 않나? 이거 내가 다 조사해왔는데, 미리. 난 준비된 남친이야. 정령외가오 좀 더 줘봐. 혹시 정령외가오 50개 주면은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다. 오, 연출이다. 움직이지 말아요. 저게 바로 크로마니움이에요. 느리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가디언이죠. 섣불리 접근하면 위험해요. 동작을 잘 관찰해 보세요. 파괴 속성을 가진 공격들로 크로마니움의 등껍질을 부수고 무력화시키면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전투를 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굉장하군요. 나 이렇게 가까이서 가디언을 본 건 처음이에요. 아, 환호까지 해줘야 돼? 괜찮아요. 난 환호를 하고 가오를 받지. 크로마니움이 어떤 속성이지? 토속성. 맞췄잖아, 이 호랑아! 토속성. 파괴. 아, 크로마니움 완숙? 루나가 알려줬어요. 저 이제 크로마니움 완숙입니다. 어디 가야 돼? 아, 저 이제 헬가, 아이고, 헬가래. 크로마니움 완숙이에요. 자신 있습니다, 진짜로.